입니다. 아유 참 네. 어머머머 신이 내린 말빨이라고 하는데 네. 말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말빨은 아니고 음, 아메이 영혼빨인 것 같아요 음. 아메의 영혼을 바친 어, 여자입니다 어, 너무 덥지 않으세요? 서울은 너무 더워요 근데 제가 기차에서 딱 내려서 부산역을 이렇게 나오는데 옷 잘못 입고 왔다. 춥더라고요. 이 망사 사이로 바람이 슬슬 들어가가지고 서울은 진짜 다 벗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날씨거든요. 너무 더워 이게 어 이렇게 이래, 이렇게 그 서울이 이제 뭐 동그랗잖아요. 근데 공기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냐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그 나쁜 가스들이 이렇게 상층을 막고 있다 보니까. 바람이 잘안 통해요. 그리고 작년보다 한달 일찍 다 에어컨을 틀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줌미팅을 하는데 저희 스폰서님하고 줌미팅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정전이 되는 거예요. 꼼짝하면 혼나는 거 아시죠? <laughs> 정전이 됐는데 저희 집은 또 반만 정전이 되고 반은 또 건너편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앉아 있는 곳은 불을 켜고 반대편은 불을 별로 안 켜잖아요. 그죠 반대편에 가서 불을 켜면 되는데 꼼짝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불을 못 켜고 정말 불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한달 전부터 이렇게 더운 거예요. 기상이 너무 이상해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6월부터 더워 가지고 10월까지 더운 동남아 날씨를 가다가 11월 말부터 갑자기 훅 추워져 가지고 또 겨울을 보내고. 그래서 진짜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날씨가 한국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오늘 이제 어, 여러분들에게 아메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거 개그맨 누가 얘기한 거예요. 키 작고 똥똥하고 유재석 옆에 계시는 분. 그분이 한동안 얘기해서 굉장히 히트쳤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어디를 갈지 모르고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은 물어보면은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떤 삶을 원해?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낯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 어, 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그런 걸왜 나한테 물어.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는 모르는데요. 저 열심히 살아요. 진짜 누구 하나 빼놓을 거 없이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기 보이는 저 새싹들 있잖아요. 지금 너무 덥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 차를 잠깐 세워 놓고 이제 어 근처 공그 공원에 제가 차를 잠깐 세워 놓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날 너무, 너무 더웠는데요. 정말 저런 민들레 같은 노란 꽃들이 풀밭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우면 에어컨 있는 데라도 가고 시원한 것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친구들은 그 대야 볕에 바람한점먹고 정말 일주일 쉬는 비가 안 와가지고 물도 하나 없고 너무너무 메마른 땅인데 저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그죠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햇빛만 쨍쨍 쬐는데 뿌리를 그냥 계속 밑으로 내리면서 물줄기를 찾아 찾아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살까요 또 이런 친구들은 또바다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까요 고등어 말미잘 해파리 너무 열심히 헤엄치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아요. 지구 위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는 게 없다면, 그냥 우리는 어쩌면 동물이나 식물하고 똑같은 삶밖에 살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신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마 우리 너무 많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태양빛이 내리쬐면 시원한 그늘로 갈수 있는 선택도 있고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척박한 환경에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자유 의지를 신이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이거는 유일하게요.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내가 민들레인데요. 난저 위에 산꼭대기에 소나무 옆에 가서 살 거야. 그래서 그 민들레가 소나무 옆으로 이사를 가지는 못해요. 내가 고등어인데 나는 어느 날 열심히 헤엄을 쳐서 나는 고래가 될 테아요. 절대로 될수 없죠. 그죠? 고등어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고등어고요. 민들레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민들레예요. 인간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은 인간에게 두 가지를 같이 줬어요. 하나는 권한이에요. 권한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 권한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서 너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인간이잖아요. 그죠? 너 민들레 아니고 인간이잖아. 또 어때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이라는 신으로부터 내가 민들대가 아니고 내가 해파리 말미잘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데에 대한 권한과 책임 의식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할때 우리가 진짜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이 차트 이제 굉장히 많이 봤죠, 그죠?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누구세요?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스폰서님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요 내가 실제로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철이 들고부터 어느 순간부터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노트 한 옆에다가 항상 별표를 해가지고 낙서를 했던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뒷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배경들 때문에 늘 어떻게 사는 거가 잘 사는 걸까에 대해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민거리가 있대요. 그게 재정, 일, 관계, 건강이래요. 어, 우리 이렇게 전보러 가거나 명리학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 보면 항상 사주 이야기 하죠. 그죠? 팔자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팔자 바뀔까요? 안, 바, 안 바뀔까요? 팔자 바뀌어요. 사주는요? 사주는 안 바뀌어요. 사주는 태어난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가지 기둥이에요. 그네 가지 기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팔자는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타고난 게네 가지 기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네 가지의 인생 문제가 있어요. 고민거리가. 이게 재정, 일, 관계, 건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OECD 국가들 중에서 재정에 대한 문제를 1 번으로 책정해 놓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늘 우리에게는 재정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문제인 거예요. 한국은 정말 진짜 어떤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재정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 관계 건강 이네 가지 모든 것들이 정말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재정은 A B O 아메이 사업가로 제가 제 인생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고요. 1이라는 거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예요. 내가 오너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있고요. 관계는 내 삶의 리더예요. 제 주위로 관계가 있죠, 그죠?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스폰서이기도 하고 또 아메이 사업 안에서 파트너이기도 하고 또 저는 엄마이기도 하고 제가 아내이기도 하고 저는 가정을 이끌고 있는 그렇지만 저는. 그 가정을 이끌고 있는 엄마 아내의 자리에서 제가 부속품이 아니고 제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스폰서님에게도 저는 제가 리더예요. 또 파트너들에게도 제가 리더죠. 그죠? 내 삶의 리더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은 백세를 살아야 될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백살 이상 사실 거예요. 어떤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대 때 건강 관리를 안 해놓으면 70대 때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아서 두 발로 걸어 내려오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진짜, 진짜 부자는 내 몸뚱이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들더라고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인격체인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어, 70주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죠 그죠 60주년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로 사업가로 제가 재정을 만들어 놨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고요 내 삶의 리더 제가 늘 리더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사를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재정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백사를 살아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백사를 산다라는 게 인식되지 않으면요. 은 재정도 일도 관계도 그냥 우리가 60 정도로만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 끝나버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재정, 일, 관계, 건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리더님들 모두 일틀 안에서 벗어나질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각각의 문제를 놓고 보면 하나하나씩 뜯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이해는 해요. 어, 나도 그래. 나도 그거 그, 고민이야. 근데 고민으로 그치는 사람들하고 아예 인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은 갖고 있는데 고민으로 그치는 사람들하고 이 고민을 솔루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는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이걸 고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팩트 체크를 인지하고 이 고민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민에 해당하는 철학이 나한테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늘 고민거리로 그냥 말아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고민은 하는데요,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면내 안에 그게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 안에 그 고민을 생각해 볼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게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적인 것들은 자본주의 사용설명서라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 진짜 이거. 저는 이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죠. 소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태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사는데 왜 자본주의에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가난하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서도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위에 아메이 비즈니스가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요. 난 아메이 사업을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본주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일이라는 거는 사실, 어, 저는 이제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죠? 2016, 2017, 2018년, 코로나를 전해서 한 2, 3년 전부터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회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리더님들 다 아시죠? 그죠? 근데 뭔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고 바뀌는 인식이 앞으로 어떻게까지 진전될 거라는 건잘 모르시죠? 그죠? 이 책에 한 권의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의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 책을 코로나 기간 때 나온 거지만 이미 코로나 5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일본 마케터거든요. 우리보다 산업화는 100년 앞서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30년, 20년 전에 일, 이미 일본은 다 막다뜨린 거잖아요. 그죠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2, 3년 전부터 코로나 전에 2, 3년 전부터 느꼈던 것들을 이 책에 다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제 처음 개인 비전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단체 비전이 아니고요. 처음 개인 비전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자의 커뮤니티 안으로 다 들어간다. 공동체가 없고요. 각자의 커뮤니티 안으로. 그런데 그 각자의 커뮤니티를 적어도 두세 개 이상은 갖고 있고 그 각자의 커뮤니티가 생산성을 가질 때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 된대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런 이제 생존 철학들이 아,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이거는 지금 현상이잖아요. 그죠? 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안 움직이려고 하네. 어, 사람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개인적이네. 근데 이런 것들은 현상이잖아요. 어, 그냥 그렇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만 비즈니스 자료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읽으면서 진짜 눈물이 났던 책이에요. 굉장히 쉬운 책이거든요. EBS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올해 57이 됐어요. 금방 이제 60을 보죠. 그죠. 제가 50대 초반만 해도요. 60이 넘는다라는 거는 제한테 체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60에 돌아가셨거든요. 60이라는 나이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처럼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새 57세가 되고 보니까 아 이게 나이가 드는 늙어가는 나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보는데 아 정말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그리고 정말 나조차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백세에 대한 인식들이 없이 그냥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제가 제주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많이 권했던 책이거든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 저는 코로나 이제 직전에 그 저희 가족 중에 건강이 조금 그안 좋아지는 일들이 생기면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유틸리라이트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냥 우리 유틸리라이트 먹잖아요, 그죠? 더블 좋대니까 먹고 아까 단백질 이야기했는데 좋대니까 먹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먹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진짜 질병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유틸리라이트를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요. 너? 대단한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 구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진짜 대단한 거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정말 4명이면 3명이 모든 질병을 다 갖고 있거든요. 특히 염증에서부터 출발하는 질병, 특히 그런 염증에서부터 출발하는 질병은 전부 장에서 100%거든요. 그럼 우리는 장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100세까지 사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철학들이 없잖아요. 이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망가져도요, 인생이 굴러가요. 나돈 많은데, 나 일할 것도 있는데, 나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 가족들 관계가 좋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아파가지고 건강이 무너지잖아요. 가족 공동체가 와해가 돼요. 다 좋은데요,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불불이에요. 다 좋은데요, 일이 없잖아요. 관계가 무너져요. 남편이 50대 초반에 은퇴해가지고 집 구석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가족들 관계가 다안 좋아집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들도 싫어하고요, 와이프도 너무 싫어해요. 오죽하면 젖은 낙엽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때도 때도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다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발등에 닥쳐서 준비한다 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 발등에 닥쳐야만 생각하게 되냐? 미리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그런 자양분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철학이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아메이 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백세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당연하게 백세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백세를 사는데요. 수입이 없는 4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삼성 임원이야. 저희 파트너 그 뎁스 파트너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남편이 삼성의 그 기업의 그 모회사의 최연소 임원이에요. 30대 때 임원이 됐어요. 근데 라이프스타일 엄청 늘어났겠죠, 그죠? 근데 30대 때 임원이 됐기 때문에 50대 초반에 나오면 라이프스타일 늘어난 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요. 내가 삼성 임원이었는데 그 정도 연봉 받고 다른 데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지금 공채 전혀 없는 거 아시죠? 신문이나 이런 자료들 보면 은 어느 회사가 공채를 해요? 공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문제이지만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애는 어떨까요? 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정말 없거든요.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울은요? 정말 자리가 없어요. 정말 젊은 애들이 저 자영업 하거든요. 하다 못해, 샵엔 사베라도 들어가 있고요. 모두 커피숍이에요. 모두 커피숍. 모두 커피숍이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망해요. 코로나 기간에는 그래도 근근히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 생계 지원부를 계속 줬잖아요. 그죠? 코로나 딱 끝나고 난서부터 요 바로 다폐업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다섯, 여섯 분 카페 사장님들 소규모, 소규모 폐업했어요딱한명 남아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전부 커피숍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는데요. 한 1km 사이에 5개, 6개 커피숍이 있어요. 저맨 마지막 끝에 있는 집은요. 1,500원 커피고요. 샌드위치도 하나 줘요. 다 망했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수입이 없는 40년, 50년, 어떻게 살 건가? 진짜 이대로 사는 게 괜찮은가? 수입원이 없고, 수입원이 실종됐다라는 거는 아까 네 가지 기둥에 뭔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공동체가 붕괴가 돼요. 가족 공동체가 붕괴가 돼. 요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 먹고 사는 게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우리 남편 연봉 3억이었는데 근데 연봉 3억 이상 되면 회사에 국가에 내는 세금이 60% 가까이 되는 거 아세요? 연봉 1억하고 또 틀려요. 아메이 소득 연봉 3억이잖아요. 그러면 세금 정말, 아, 이거거든요. 근데 직장인으로 연봉 3억이면은요, 세금이 6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실소득은요. 근데 라이프스타일 늘어났잖아. 어느날 갑자기 임원 자리에서 나와야 돼. 그 라이프스타일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아직 애들 어리잖아. 늦게 결혼을 다 하잖아요. 그죠? 이제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돈 들어갈 일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어떤 삶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메슬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꾼다. 근데 우리가 만나보면 더 나은 삶 꿈꾸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죠. 아 얘는 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는 꿈이 없는 게 아니라요. 꿈을 저 밑에 어딘가에 돌덩이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 꿈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분이 원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에게 넣어주셨던 원래 인간의 욕구를 다시금 끄집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단이 없으면요. 희망을 가지지 않아요. 아메이삼 하기 전에 저는 약간 우울증이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일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안 바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된 순간부터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은 그냥 입을 요렇게 덮고, 그냥 요대로 내일 아침에 눈안 떠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를 만나고요. 저는 막 14시간, 16시간 더 잤거든요. 왜냐면 일어나서 눈 뜨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날은요, 애 유치원도 안 보내고 막 재웠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가끔 그런 소비자들 있지 않아요? 저 옆에 미쳤나 보다. 그런 여자들 있죠. 가끔 그죠. 근데 저는 그 여자가 딱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구제해주고 싶어요. 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요. 나 열심히 살아서 인생 진짜 나잘 살고 싶은데 수단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전부 다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왔다. 이거 먹고 사는 역구고요. 돈 조금 더 들어오면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집? 근데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일로 갔는데 조금 좋은 집? 조금 좋은 차 타고 나니까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로 와요? 여기. 여기만 책받기처럼 왔다갔다 하다 살다 보니까 인간은 원래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민들레가 아니고요. 고등어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는 순간부터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기 싫고요 아, 그냥, 이대로 그냥, 그냥 이대로 그냥 있어도, 그냥 뭐, 에휴,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남들이 보면 너무 부러운 나라잖아요. 한국, K문화, K컬쳐. 그렇게 한국 가고 싶어 하는데요. 한국의 젊은이,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할 만큼. 왜 그래요? 수단이 없어서.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직장이 또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자, 노동 수입의 한계. 제가 여기다가 차트를 하나 더 붙이려고 하다가 시간 단계상 제가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안, 부, 안 붙였는데 로봇 기어사키의 어,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에 보면은 아,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이 아니고 로봇 기어사키 책을 보면 현금 흐름 4분면을 말하고요. 옆에다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자본주의에서 당신이 봉급 생활자로 자영업자로 일하면서 왜 가난할 수밖에 없냐? 이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시간도 몸뚱이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왜 이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가 가난하냐? 여기는 세금을 안 내요. 여기 세금 제로고요. 여기 세금 20%. 여기 세금 50%. 여기 세금 40%. 왜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 남편 회사에서 연봉 얘기한 거하고 매달 갖고 오는 거하고 왜 틀린데 이해되시죠? 아메이소드가 어디예요? 아메이소드 여기 아니고 여기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아메이로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지금 모든 모든 경제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유튜브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 채널에서 공동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다. 지구상에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다. 근데 이분 알죠? 심사임당, 어, 심사임당이 자기 채널을 팔았어요. 팔고 주원기라는 채널을 따로 만들었어요. 자, 이 친구도 저 이야기를 하고요. 이이 친구 이분은 쇼피파이라는 그 인터넷 전자상거래 대표예요. 근데 이분들도요, 둘다 기술과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전, 전 시대적으로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다. 이해되세요?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같은 ABO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스마트폰 하나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만나는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돈만 쓰고 계시죠 저도 스마트폰으로 매달 한 10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저한테는 생산을 일으켜주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스마트폰으로 소비만 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돈 버는데 이분이 얘기해요 커피 한잔 값으로 사업을 할수 있다 우리 카다록 2천원인가 하죠 그죠 2천원짜리로 비즈니스를 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로 스마트폰에 올려놓은 앱 하나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분은 지금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어요. 한때 엄청나게 롤 모델에, 유튜브에 몰, 롤 모델이었는데, 내리막길을 걸고요. 이분은 계속 성장 중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은 똑같은 기술 정보의 시대, 똑같이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때 잘 나가다가도, 다 엎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철학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 비즈니스라는 거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플랜, 프로덕트, 피플. 합법적, 윤리적이어야 되고요. 역사가 검증하는 그리고 역사를 이끌고 갈수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진짜 이번에 그어그 어, 그 우리 어, 유트라이트하고 조인되어 있는 H&M사 지오스 대표님이 그 이야기 했죠, 그죠? 유니크하고 온니 원이어야 된다. 유니크가 뭐예요? 정말 차별화되는 독특한 여기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여기서 살수 있는데 다른데 나가서 또살수 있어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게 유니크, 그게 온니 원이거든요. 그런 제품, 그런 제품. 피플 플랜 너무 괜찮고 프로덕트 너무 괜찮은데 내가 별로인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플랜 괜찮은 만큼. 프로덕트 괜찮은 만큼 나를 끌어올려서 그 플랜과 그 프로덕트에 나를 맞추는 작업들이 너무 필요해요. 이게 뭘까요? 그게 철학이에요. 아, 플랜이 이렇게 대단한데. 어, 제가 아메이사비 시작할 때 사업 설명을 처음 듣고 김영인 리더님에게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있다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냐. 그때 A4 용지에다가요. 에이코아를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에이코아를 두 배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5년 만에 다이문드가 될수 있는 플랜이잖아요. 그죠? 5년 만에 연봉 1억을 벌수 있대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LG를 다녔는데 LG에서 그때 당시 1억을 벌려면요. 스카이를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스카이를 나오고 구시 허시 집안에 이렇게 내려간 사돈의 팔촌이라도 연결되어 있어야지 연봉 1억을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연봉 1억 받는 사회적인 노력만큼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즘 생각하는 게요. 진짜 헌신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진짜 제품. 플랜. 너무 대단한데. 내 인생에 헌신하는 마음. 아까 재정일 관계에 우리 건강. 정말 우리 인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이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 어느 한 가지도 우리가 빼놓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내가 중요한 걸 알고, 진짜 내가 성심을 다하는 거, 진심을 다하는 거, 그냥 앞에서는 앞에서는 좋은 척 하는데 뒤에 가서 내가 딴짓하지 않는 거, 어, 진짜 혼연일체. 일체 유심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체 유심조. 어. 내가 몸과 내 영혼을 다하는 게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헌신하는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철학을 검증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읽었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저는 이거를 2016년, 17년, 18년 무렵에 제가 이거를 어렴풋하게 느낀 것 같아. 어, 이상하다. 2001년도에, 2006년도에 내가 아메이삽을 시작하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때하고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나는 아메이에 올인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회가 어떻게 생각들이 바뀌는지를 내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뭔가 내가 시작했을 때하고 다르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 각자 각자의 비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아메인 비즈니스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게 저는 개인 철학이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왜 자산 열풍인가? 온 세상이 자산 이야기 다 하고 있잖아요. 죠 그렇죠? 노동이 사라지는 21세기.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난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요. 진짜 일자리가 없어요. 한20% 많이. 어떤 리더님이 국민은행인가, 뭐 한국금융연구원인가에서 자료를 낸 게요. 20년 뒤에 2040년도에 우리나라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이요. 완전 뒤집어져요.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근로소득이 20% 밖에 안 돼요. 자본소득이 우리 GDP의 80%예요. 그럼 우리 다 자본 자본가가 되냐?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특성상요. 자본이 자본을 벌어 가기 때문에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80%의 부를 갖고 가고 국민의 대부분은 80% 이상은 20%의 일자리에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유발하라리가 인여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국민기본소득으로 책정된 게 250만 원이에요. 지금 1인당 1인 가구의 기본소득이 125만원 정도거든요. 그럼 이해되시죠? 한 10년, 20년 지나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250만원 받는 삶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 같죠? 20년 금방 지납니다. 음, 그리고 금방 혹 딸까 올수 있어요. 길어지는 수명 너무 오래 산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자 미래 가치. 그래서 자산이에요. 노동수입의 10만원은요. 누가 나한테 준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요. 난 너한테 안 주고 싶어. 기계한테 들어왔거든. 너네 이제 안 주고 싶어. 나가. 이러면 나와야 되는 거야. 오늘 내가 10만원을 벌든 100만원을 벌든 없어지는 돈이라는 거예요. 자산 수입은 뭐예요? 내가 만든 수입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요. 자산 열풍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갔어요. 저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갔어요. 아프리카 어디 짐바브웨 이 같은데 갔어요. 다 신발 벗고 다니죠, 그죠? 거기 가면 자산 이야기 할까요? 야, 우리 주식 좀 해볼까? 부동산 좀 해볼까? 얘기 할까요? 안 해요. 전부 염소하고 쓰레기 더미 옆에서 같이 자기 때문에요. 자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자산이 관심 있는 나라는요, OECD 나라들밖에 없어요. 선진국으로 가면 자산열풍이에요. 근데 선진국에서 꼭대기로 가잖아요? 자산열풍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이상은 리더님 강의 들으신 분, 파운드스 다이아몬드. 이상은 리더님, 30년, 40년 전에, 50년 전에 독일, 스웨덴, 스위스 가서 다 사셨죠, 그죠? 자, 그때 갔더니 너무 잘 사는 나라인데 우울증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린, 우리가 알기로는 전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잖아요. 전부 우울해요. 왜 우울할까요? 지금 한국에서 겪는 걸요. 이미 30년, 40년 전에 겪은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갔잖아요. 그죠? 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일자리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일자리 없습니다. 전부 서비스업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보장제도는 달려있죠. 자, 오래 삽니다. 일자리 없고요. 오래 살아야 돼요.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는 소득이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국가는 잘 사는데요.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지고요. 개인이 잘 살지는 않아요. 근데 일자리도 점점 없죠. 그죠? 우울할까요? 안, 우울, 안 우울, 우울할까요? 그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극대화 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요. 올라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없어져요. 개발 도상 국가는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진국을 가잖아요. 선진국에서 벌써 한 20년, 30년 가잖아요. 올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산 열풍이 없어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에 가면은요. 한국 애들하고 얘기하잖아요. 너네 나라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 미친 거아니야 미친 거아니야 근데 걔들이 잘 사냐? 아니에요. 전부 도시로 나와있죠,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이요, 전부 셰어하우스 비듯한데 살아요. 아니면 동거를 해야 돼. 물가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싼데, 일자리는 여의치 않아요?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내에다가 집을 만들 수가 없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한국 어떤가요? 한국 텔레비전에서 공공연하게 동거 다 이야기하죠. 옛날 같으면 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어떻게 이랬잖아요. 지금요 곳곳에서 드라마에서요 동거하고 세워 하서하는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자본주의 극대화된 자본주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절대로 어려운 거예요 자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부 이거죠. 주식, 사업체, 부동산, 코인, 기술. 이거 가지고 뭐라도 푸이라도 한번 해볼까. 어, 나 주식 좀 하잖아. 그래서 주식으로 얼마 벌었어? 아유, 뭐, 에휴, 그냥 연습게임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습게임 해가지고 얼마 벌려고? 얘기를 못해요. 저 주식한다 그러거든요. 주식한다 그러거든요.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보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주식은 부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뒷돈이다. 자, 생각해보세요. 아미는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내가 기술은 좀 있는 거예요. 이거 한 5년 지나면 뭔가 좀될것 같아.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기술도 오픈해야 되고, 사업체도 좀 번듯하게 보여야 되잖아. 공장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선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될 거니까, 야, 너네 돈 줍네. 옛날에는 그냥 아름아름으로 꾼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내는 거예요. 자, 진짜 부자들은 거기 돈 낼까요, 안 낼까요? 주식 채널들 보면,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 아니, 단기 투자하면 안 되고, 장기 투자하라 그러죠? 장기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같은 시대에. 진짜 부자들은 0.001초 안에 투자 자금을 옮겨요. 정보 채널이 있잖아요. 근데 장기 투자하래요. 다 장기 투자하라 그러죠? 그죠? 장기 투자 안 해요. 100억을 갖고 있는데요. 1분 만에 그 돈을 잘 옮기면 1 0 0억이 되잖아요. 미쳤다고 거기다 묶어놔요? 안 한다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유튜브에 아니면 신문에 나오는 몇몇 쓰레기들이 하는 얘기를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를 읽으셔야 돼요. 소비자들한테 진짜 읽게 해야 돼요. 진짜 리네 돈이 어떻게 허투루 없어지는 건지를 알게 하면요. 아미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어, 몇 분이에요? <laughs> 자, 20세기 부자는요. 자, 우리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20세기 부자는요. 제조, 광고, 유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요 제조사에 들어가서 컨베이너 앞에 일하고요 광고회사에 들어가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유통에 들어가서 캐셔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LG 임원인데 어쩔 수 없어 너 제조회사에 들어가서 컨베이너 벨트 앞에 있는구나 마찬가지야. 모자는다 저거를 해요. 그래서 현대, LG, 삼성 전부 다요 저거 하잖아요, 그죠 그때 저 오너가가 전부요 광고회사예요. 현대 금강기획이란 광고회사 있어요. 삼성 삼성기획이란 제일기획이란 광고회사 있죠. LG LG에드라는 광고회사 있어요. 오너가 다 있죠. 아 그냥 이병철 회장 일가 구시 일가 다 그래요. 저거 저대 때도 다른 사람한테 안 줘요. 유통요? 이마트 이병철 회장님 따님이잖아요. 이명희 회장 신세계요? 그분의 자녀죠. 저거 딴데안 줘요. 왜요? 저게 부자가 되는 알짜거든요. 자, 21세기 부자는요. 여전히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왜요? 기술 정보가 오픈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앱 하나만 자대로 만들어서 연결시키기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 자, 근데 아메이 보세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부자잖아요. 이세 가지, 네 가지 중에요. 세 가지를 준 거예요. 광고 유통, 연결 기회.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요.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예요. 광고 유통 35%. 네가 소비자가 먼저 되고 만원부터 무한대의 수입을 받아가라는 거죠. 오늘 수입구조는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부업의 기회로도 할수 있고, 회원가입, 사업자 전환. 자, 이거 보세요.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당신에게 기회를 제고.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뭘까요? 요즘 수능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헤드라인에서 P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언어 영역, 수학 영역, 자 포인트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헤드라인 뒤에 있는 말을 찾아내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공을 꿈꾸는 당신에게. 안만 좋은 수단이 있어도요. 성공을 꿈꾸지 않으면 안 돼요. 꿈을 꾸는데요, 그냥 대충 사는 걸 꿈꾼다? 그러면 소용 없는 거예요. 자, 저거 저렇게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준다 그래도 너무 좋잖아요. 저거 많은 것 중에요. 하나만 우리한테 줘도 완전 대박이에요. 근데 저걸 다 준대요.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안할 이유가 없었어요. 완전, 완전 땡큐다. 덥석 잡았죠. 자, 원하는 대로 기회. 성공은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이에요. 우리가 이나모르 가오가 성공 공식 이거 네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는 아메이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직장에서 성공하려면요. 이거 통해요. 아메이비즈니스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시스템. 내가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아메이 다 똑같은 시스템 있잖아요. 3P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 아까 각자 개인의 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의 비전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 시스템. 그래서 내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맹이는 너무 잘 되는데요. 나는 안될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결국은 너 어떻게 살고 싶은데? 너 어디까지 가고 싶어? 너 그냥 그냥 고등어로 만족할래? 고등어 열심히 뺑이 돈 되니까 물 속에서. 근데 고등어 고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린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두려운 편견 무지가요. 가난의 친구래요. 이게 스폰서님이 이야기한 취약성이죠. 어, 나는 두려움이 늘 발목을 잡아. 그러면 나는 두려움이 늘 발목을 잡아. 난 너무 내가 편견이 좀 있는 거야. 어, 난 약간 잘 몰라.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왜 두렵지? 나 아메이사업 하는 게 왜, 나잘 살고 싶은데 왜나 아메이사업 하는 게 두렵지? 나왜피업 팔라 그러는데 자꾸 편견이 있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한 해답을 요 내가 찾으셔야 돼요. 스폰서님, 저왜 그럴까요? 몰라요. 왜냐면 하그 스폰서도 지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어, 자기가 찾아. 각자의 비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지금 상태 괜찮은가? 아... 여러분 지금 상태 괜찮으세요? 저 지금 상태가요. 상태 좋죠, 오늘.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 내에서도 지금 상태는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살짝만 제가 정신줄 놔도요, 안드로메달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야 되고, 선도전 하셔야 되고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Y, Y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 결정. 결정하시고요. 멘탈 지키게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7, 8월 두달 집중해서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눈높이 맞는 플나 굉장히 많은 리더님들이요. 보면은, 어 내가 10년 전에 아메이삽을 알아들었잖아요. 10년 전에 알아들을 그 마케팅 플랜을요. 계속해요. 계속해서 하시는데, 아, 사람들이 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요. 왜요? 늙으나 젊으나.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뭐, m z 세대는 요즘 이래요. 그러는 분들이 제일 웃기거든요. m z 세대딴게 아니에요. 2 0대 아직 사회에 때가 들 묻은 애들이 MG잖아요. 저 MG였을 때 있었거든요. 저 MG였을 때 아메이 알아들은 거예요. 왜요? 사회에 때안 묻었거든요. 사회에 때가 안 묻었다라는 거는 내 나름대로 노선이 있고요. 내 나름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다 틀려요. 그분들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는 플랫. 눈높이에 맞는 플랫.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그 플랜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어, 진짜 내 인생 구하기 프로젝트 리더님들 진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너무너무 갈구 하고 있거든요. 자, 어, 비전 보너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나와도요, 사실 우리에게 다 땡큐예요. 안 준다고 하는 것보다 준다고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저는 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야, 브론즈 빌더야.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요. 이렇게 3년 차에 내가 파운드스, 비티,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됐다. 그래도 연말에 매달 나오는 거다 쓰고요. 연말에 일0불만 3년에 모으면요. 1억이 돼요. 1억 바깥에서 현금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 생에 완전 끝이에요. 이번 생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3년요. 진짜 내가 연말 보너스만 킵을 내도 요 만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23, 24년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어, 여기를 가야 되니까 아메이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크루즈를 가야 되니까 아메이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메이사업을 내 인생을 위한 헌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난 거고요. 헌신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를 가는 거예요. 크루즈 없어도요, 아메이사업 합니다. H0 없어도 아메이사업 해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더 멋진 거잖아요. 그죠? 안 준다 그래도 가잖아요. 안 준다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준대요. 준대니까 더 신나는 거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일은요, 주지 않아요. 네가한 것만큼 어떻게든 네가한 것도 더 깎아가지고 더 조금 줄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틀립니다. 자, 3년에 1억 시드 만들기 스폰서님들하고 꼭 플랜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시스템은 결국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3년 뒤, 5년 뒤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당신 비전이 있냐? 어, 나는 왜잘 후원이 안 돼요? 왜안 돼요? 내 비전이 없기 때문에. 왜내 비전이 없어요? 꿈은 있는데요. 내 플랜이 없는 거예요. 여기 파운드 스피티 이상 리더님도 되게 많으시죠? 하운드스 피티 이상 리더님들 이렇게 보시면 사업 설명을 하는데요. 수익구조를 안 해요. 아메이 철학하고 막쭉 이야기 하는데요. 수익구조를 얘기 안 해요. 얘기를 안, 안 해요, 잘.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리더님 왜 다이아몬드 플랜까지 왜 얘기 안 하세요? 이러면은 하, 내가 10년 했는데 아직 다이아몬드가 안 돼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허황된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자, 10년에서 닮은도 안 되는 게 아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20년 만에도 닮은도 될수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요. 그 친구는 소비를 하는데요. 단 1원도 못 벌잖아요. 나는 10년 해가지고 내 통장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들어오는 것도 그분에게는요. 너무 동기부여예요. 너무 동기부여. 너한 번도 못 벌잖아. 20년 동안 이마트 다니는 학생도못 벌잖아. 나 10년 해가지고 100만원 벌어. 근데 나 5년 뒤에 매달 매달 300만원 버는 사람으로 될, 거, 될 거니까 그 친구는요, 그것 때문에 뒤집어져요. 근데 나는 플랜을 감추고요. 얘기를 안 해. 내 플랜을 얘기하셔야 돼. 남의 꿈 이야기 하시는 거 진짜 별로예요. 남의 꿈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꿈 이야기하고요. 내 꿈에 맞는 내 플랜을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일, 관계, 건강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자유롭고 쉽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정말 가족. 진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가족 빼놓고 나면 뭐가 있어요? 가족 빼놓고 나면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 다 죽고요. 나 혼자 방에 있다. 어때요? 어, 재미 하나도 없죠. 재미 하나도 없죠. 어. 자, 그런 가족들. 그리고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갖는 거.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헌신했더니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보상을 해줄 수 있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 어. 진짜 멋진 일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재정일, 관계, 건강. 우리 인생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네 가지 기둥 모두 다 진짜 아메이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20년 지금 조금 넘게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요. 저도 코로나 기간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고 어? 아메이보다 막 누가 그게 더 괜찮아 뭐 이것도 한번 해봐 어 영랑 씨 아메이 하면서 이것도 한번 해봐 뭐북북 미팅 잘하니까 북 미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도 돈 벌어봐.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1도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20년 동안 해보고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어때요? 지금 리더님도 코로나 기간에 다 살아남으셨죠? 내가 아메이삽을 몇년 했든 간에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진짜나 코로나 기간에 별로 안 움직였는데 수입이 100만원 들어오네? 150만원 들어오네? 200만원 들어오네? 이게 비전인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코로나 직전에 사업 그만두신 분, 진짜 자산 소득을 못 맛본 거예요. 진짜 내가 몸뚱이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막인쇄 소득 된다 그러는데 나인쇄 소득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못 움직였잖아요 자발적으로 못 움직였는데요 소득이 계속 들어오잖아. 아 진짜 이게 인쇄 소득이 되네. 진짜 자산이 되네. 그 비전 때문에요 더 단단해진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제 그렇게 진짜 알았으니까 어때야 돼요? 3년, 5년 블렌 반드시 세우셔가지고요. 진짜 멋지게 아메이 사업 안에서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 EDC 클럽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